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엽기 떡볶이에서 파는 엽기 닭도리 오리지널 맛이랑 계란죽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해놔야겠다. 뼈를 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봐도 내가 화장 안 한 게 있고. 무슨 죽 좀 죽이 너무 맛있거든. 내일 동물당 7월 20일이야. 이따가 올릴게요. 어우, 맛있다, 계란죽. 근데 나는 진짜 이거 닭 껍질을 좀 안 좋아하거든. 난 그래서 닭 껍질, 옛날에 엄마가 닭도리탕 같은 거 해주면은 닭 껍질 다 벗겨가지고 해줬었어. 내가 닭 껍질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너무... 역시 소통왕자 준영님? 왕자라니? 난 공정. 어떻게 너 여자한테 왕자라 부를 수가 있니? 뭐가 이렇게 왔어? 언니는 제가 막 쳐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저 아까 다른 말에서 제대로 쳤는데 윗글 잘라서 그 다음 글만 보고 문법 제대로 안 썼다고 욕해 쳐먹고 문법 쓰라고 잘생긴 사람 닮은 사람 본 것 같다고 만욕으로 칭찬한 건 됐어요. 뭔 소리요? 어, 매워. 어, 맛있어. 나도 그래서 씻는 느낌 때문에도 그렇고 내일 해야 지난 오빠라. 맛! 이거죠. 맛있어. 살짝 매운데? 근데 이거를 국물을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짝 뿌립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너무 맛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계란죽이요. 아이고, 고소영이라니요. 이거 죽이야, 죽. 아, 너무 덥다. 중국 당면 없어요. 시킬 걸. 일반 당면이었네. 아니 내가 어제 살짝 의아했던 게 뭐였는 줄 알아? 사실 채림이랑 다솜이랑 어제 방송한 거 봤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아니 애들이 뭐 먹방 한다고 하더니 보쌈이랑 족발을 시켜서 한 두 점 먹고 배부르다는 거야.
내가 애들이랑 만나서 술 먹으러 나갈 때 너네 어떻게 그거 먹고 배가 불러? 내가 이러니까 둘 다 입이 짧더라고. 살짝 먹비로써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아이비가 그랬나? 아이비가 그랬어. 세희 언니는 모질랄 텐데. 뭐? 세희 언니는 모질랄 텐데? 소사소사 맙소사. 모질라다니. 정말 명확하다니. 나도 조금 먹는 여자야. 조금. 나는 퍽퍽살보다 그냥 살이 좋더라고. 보였죠? 여자가 이 정도면 먹어줘야지. 그래야 여자죠. 오늘은 알코올 없는가? 없죠. 술 안 먹는댔지. 계란 좀 맛있어요. 아, 매운 음식. 나는 화장 안 하고 매운 음식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화장하고 먹으면 답답해, 매운 거 먹으면. 뭔지 알죠? 혼자 살면 안 무서워요? 별로? 다른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던데. 얼굴 살짝 빠졌다니까? 맞아. 내가 또 예빈이는 옛날에 남자 앞에서 족발도 안 먹고 순대도 안 먹었어요. 진짜 내수 옆집에서 무서워한다고. 맞아요. 그리고 난 목 좋아해, 목.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후라이드 목 좋아해. 응? 안 헤어졌는데? 아위. 맵노? 엽떡 맛 안 나는데? 그냥 닭도리탕 맛. 지금 내숭인 거야? 나? 내가 왜 내숭을 부려? 내가 내숭 부리는 거 봤어? 아, 뜨거웠어. 내가 내숭 부리는 거 봤니? 매운 거 너무 좋아해요. 나 가위 안 눌려, 잘. 저 귀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솔직히 이제 추천 감사합니다. 이건 내 자랑은 아닌데 나는 처음 보면은 그냥 이래. 근데 두 번 보면은 좀 이쁘네. 세 번 보지 너밖에 없어요. 저는 세 번 나를 보는 남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제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세 번까지 간 남자가 없어. 기가 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나버렸어.
세 번째까지 간 남자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잖아. 제가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추천 꾹꾹 눌러주세요. 세 번 만나자고요? 요즘 눈 밑이 쾌하다고? 추천 감사합니다. 왜 그랬지? 두 번째에서 항상 술을 먹거든. 술 먹으면 진상이니까. 한선님 경고, 귀신 얘기하지 마요. 너무 싫어요. 남친 만들면 공개할 거예요? 네. 꼭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꽁냥 방송하면서 꽁냥꽁냥 되고 싶어요. 남자친구. 내가 너무 예뻐서 남자가 없나? 오수장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드립드립. 네. 세희는 남친 만들면 유튜브 뽑아야 돼서. 그럼. 이번 주 킹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나 한동안 클럽에 빠져 있었잖아. 근데 또 요새 클럽 흥미 잃었어. 감이 힘들어. 썸이 제일 좋아. 연애하면은 그때부터 전쟁이야. 추천 감사합니다. 맞지? 연애 뭐하러 해? 아 근데 지금은 나는 이게 좋은데. 살짝 이놈 저놈 다 만나는 거. 왜냐고? 난 솔로니까. 삐치들아 나는 솔로야. 너가 트진 중에 1번이다. 고마워. 응? 진상 떨어도 돼요, 남자도. 빛이 나는 솔로. 응? 맞아, 썸 탈 때가 좋아. 어장관리 아니지. 살짝 기억나. 이건 어장관리가 아니고 아직 나의 마음을 정확히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지. 언니는 먹어도 살 안 쪄서 다이어트 솔직히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없죠? 아니요. 항상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인데요. 항상. Every day, every night, 라차타. 인정. 진짜 다이어트는 너무 싫어.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될까? 근데 안녕. 저 다봉 저 씨발. 저거 내쳐! 나 제일 말랐을 때 49kg. 추천 감사합니다. 옷이 맞아야 하니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됐지.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나는 좀 그럴 때 더 빼고 남자랑 같이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보다 등치가 커 보일 때. 아저. 어떠? 효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 있어요. 뭐라도 먹으려고. 새롱 맛! 새롱 맛! 새롱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싫다. 여름에 반바지 입었는데 남친 다리가 더 얇을 때. 인정. 아, 저요? 쌩얼 아닌데요? 근데 진짜 남자 다리가 내 다리보다 더 얇을 때 살짝 빡치지. 근데 난 다리 얇은 남자 좋아해. 통통한 남자 말고. 날 좀 마른 달. 저 지금 닭도리탕이요. 남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볼 때마다 맨날 먹고 있노? 먹고 살려고 하니까 먹지. 몰라 영찬이가 안 나 소개해준대. 왜 난 소개 안 해주냐고. 응 왜냐고. 그래 굶을 순 없잖아. 뭐래? 근데 저는 언젠가 해주겠지. 감사합니다. 응? 평생 솔로라고? 몰 때? 몰 때서 찌는 체질이라고? 너 신고 뭐 뽕알? 어제 헌팅 안 했어. 태아 오빠랑 방송하고 술 먹었어. 뒤집어진다 이거? 그거는 근데 원래 우리 세계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저 금방 솔로 됐어요. 복 받을 거예요. 트리트리. 아, 네. 감사합니다. 가학이 별로 없고, 감자가 좀 많네. 복살 넘치. 솔로 축하해요. 닭도리탕. 별로 안 매워요. 먹다 보니까. 근데 제일 핫한 홍대 술집이야? 나부터 좀 가르쳐줄래? 나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요. 어머. 이거요. 이마수술. 아 죽이 많다. 죽이 양이 진짜 많아. 네, 지금 쌩얼이야.
세이 남편. 그니까 우리 남편 너무 뒤집어져 진짜. 너무 사랑하잖아. 아 어쩐지 많더라. 세네 명 먹는 거라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내가 느꼈어. 맛있어요. 니 또 한 할 말 까먹었어. 저 방탄 좋아하죠. 방탄의 뷔 좋아요. 뷔 호주 놀러와 마디그라 할 때. 그게 뭐야? 마디그라가 뭐야? 나 뭘 느꼈지? 내가 저 잘 못 발라먹어. 까먹었는데? 까먹으란대요. 어 씨발. 아이스볼가 방장님 살 많이 쪘어요. 내가 무슨 살이 쪄. 살 쪘지. 수천님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관리. 왜 요새 관리해서 하루에 한 끼 먹잖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 5kg 쪘어. 5kg 물티슈 좀 갖다. 감사합니다. 무슨 10kg 같죠? 살만 조금만 더 빠져도 내가 대시보드 건데? 그게 뭔 소리야? 나한테 대시한다고? 퇴. 내가 만만해? 내가 너한테 넘어갈 것 같아? 아, 배불러. 아, 갑자기 배가 불러. 떡 먹어야죠. 저 키야? 173. 몸무게는 아직 그렇게 막 배불러진 않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입이 다 묻혔어. 무슨 일이야. 몸무게 비밀. 정말 무례하시군요. 여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보고. 미친 거예요? 어디 싸가지 없이 여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보고 있어? 어? 저 여캠이라고. 여캠 여성캠. 세인님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4로 시작하나요? 네? 2로 시작하는데. 아 배불러다. 아. 너무 배불러가지고 좀 이따가 더 먹던 거 해야겠다. 요새 다이어트 기간이어가지고
너무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안 돼. 같은 사람 맞아요? 저거 술안주로 남기는 앞서지 마 제발. 어? 앞서지 말라. 내가 술안주로 남겼지. 어? 네? 남순 오빠 방송 나간 적이 없는데요? 풍자씨 팬인데 어디 가면 볼 수 풍자 언니 방송 가면 볼 수 있겠죠? 하이. 간식? 간식 먹자고? 안 변하네.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아! 간식 먹을까? 간식 뭐 먹을까?